안녕하세요.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업자 기관별 노무 회계 세무 실무 가이드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여섯째 시간 법인 및 개인 사업자 간 궁금한 대출과 신용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볼까요? 기업 신용평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등급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업 신용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 신용평가란 경영 상태와 채무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인 신용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유명한 한국 기업 데이터, 그 다음에 이크레더블 등 이런 게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 재무제표 등, 이 재무상태표에 등 재무제표를 말하는 재무제표고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경영 상태 및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그다음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재무적 요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업력이나 특허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대표자 신용점수, 우리 10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자 신용점수도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대표자 신용점수 관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사들이 실무를 하다 보면은 대표님들이 신용평가 등급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필요하냐? 입찰에도 유리해야 되고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도 해야 되고 대출도 필요하고 근데 신용평가 등급이 낮으면 잘 안 되니까 잘 나오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무지표를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들어요. 그런데 재무지표만 이쁘다고 무조건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재무구조의 재무지표도 중요한데 업력이나 특허 등 비재무적 요소의 강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 또한 높아야 되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고려해야만 신용등급이 올라갑니다. 신용평가 등급은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출 확대를 위해서 중요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사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입찰 그리고 대형 유통사 납품 등 할 때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안 좋으면 입찰이나 이런 데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매출 확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대출이나 그 다음에 대출 연장, 그 다음에 좀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싶다. 그 다음에 대출 한도를 좀 늘리고 싶다. 그 다음 정책 자금을 대출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중요한데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자금 조달을 못해서 어떤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놓친 다음에 너무 아깝기 때문에 평소에 이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재무지표, 3개년도의 재무지표를 관리를 해야 돼요. 재무지표는 바로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표님들이 가끔 분식회계 해달라 해서 재무제표를 고쳐달라 하면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무리한 재무분식은 적발되기가 쉽고 나중에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채무불량 정보가 없도록 신용정보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금융불량 정보는 신용등급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세금이나 공과금, 대출이자 카드대금 등의 연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도 관리해야 돼요. 그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표자 신용, 개인의 신용 점수 또한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대표자 개인 12점수는 기업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이 뭐 카드를 연체한다든지 하루라도 연체해도 안 되고 이 금융권 사용도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꾸준하게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절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업력이 낮은 기업은 단번에 높은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개년 평균 재무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꾸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만 좋다고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골고루 다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이쁘다고 높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신용점수 및 기업의 특허 기술력 업적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도 모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길게 보고 꾸준히 인내심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왜 중요할까요? 신용평가 회사하고 이 금융기관, 이두 기관에서 자료, 두 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용도와 기업의 신용도에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자가 만약에 연체를 했다, 재금융권 거래를 했다, 부채가 과다하다, 리스 거래가 있다, 뭐 이러면은 대표자 신용점수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실무에서는 기업 여신에서 대표자의 신용 등급이 걸림돌이 돼서 기업 여신이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개인의 신용 점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주택 등 개인 소유 자산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1금융권 부채라도 적정 수준으로, 부채를 과하지 않게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고요. 대출이자 카드 대금, 거기다 통신 대금, 뭐 건강보험료 등 이런 공공요금 이런 거에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용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변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금융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완화됐긴 한데, 리스보다는 렌트 거래를 하는 게 신용점수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상승을 위해서 평상시에 대표자 개인이 CB점수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